우리 안진걸TV 애청자 여러분, 곧 행사 청취 시작하는데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범민주개혁진보세력에 정말 열일하시는 투사이시죠. 희망이시죠. 강두권이 모셨습니다. 예,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홍보 이렇게 소개부터 하면서 일단 강두권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고성민 청년정책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예. 예, 강두권님께서 보자마자 청년정책연구소장이라보다는 영화배우냐고 물어보셨는데, 예, 배우의 길은 실패하신 걸 알고 있고,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영화배우가 됐잖아요. 악역으로 데뷔를 합니다. 예, 우리 스포츠 천추 박동희 대표 모셨네요. 얼른 이쪽으로 오십시오. 예, 예, 우리 김용모 비서관님, 그 다음에 우리 박홍배, 민주당의 박홍배 의원님도 지금 이 뜻깊은 행사를 위해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거기 앉으시고요. 예. 야, 우리 박홍배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예, 예, 예. 역시 박홍배 의원님은, 아니 김용모 부장님도 이쪽으로 오셔야죠. 아 그래요 그러면. 예. 그다음에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분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야구 전문가, 스포츠 평론가, 그리고 넷플릭스에 이제 다큐 영화 개봉도 앞두고 있는 또 위대한 크리에이터 박동희 선생 모셨습니다. 예. 예. 향후에 500만 원 기부클럽 약정을 하셨습니다. 예. 이미 약정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번에 우리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다가 이 정치경찰 일부로부터 폭행까지 당했지만 굴하지 않고 또 열심히 노동 존중을 위해서 싸우고 이번에 의정활동에서 상임위 최우수 의원으로 뽑히신 박홍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 기업 모든 국민들을 위한 등록 장학금 정보가 다 모여있고, 그래서 누구라도 자기에 맞는 장학금 신청할 수 있는 드림스폰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회적 기업 드림스폰의 안성규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나주시 윤소영 서울사무소장님 오셨습니다. 예, 기부를 독려하고 나눔과 연대 문화로 확산한 자리 때문에 공무원, 비공무원, 정치인, 비정치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중견기업에서 큰일하고 계시는 임세현 소장의 절친 후배 황순호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장 사진은 우리 김원재 유명한 사진가님이시죠. 저분한테 사진을 찍으면 민당 분들이 다 당선되고 사진 안 찍은 분들이 떨어졌다는 전설적인 사진가 김원재 작가님 오셨고요. 또 더불어민당 우리 전국청년위원회 전 사무처장 김윤서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임세현 소장님께서 어쨌든 시작 말씀 이렇게 와주셨으니까 간단하게 좀 이따가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500만원 기부하게 됐고 또 향후에 어떻게 기부와 나눔을 앞장서실 것인지 짧게 본인을 위한 행사니까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 강두권님, 박홍배님의 응원의 말씀 잠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생경제연구소장 임세현입니다. 뭐 이게 사실 저 때 만든 행사는 아니고 저기 500만 기부 클럽이 오늘 만들어진 행사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사실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안진건 소장님이 사실 훨씬 많이 기부를 했는데 제가 지금 실업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좀 많이 우대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큰 돈은 아니고 뭐 사실 좀 조금씩 모아서 기부를 하게 된 거고요. 선배님들이 그동안 기부를 많이 하셔서 사실 좀 부끄러웠거든요. 선배님들한테 도움을 그동안 많이 받은 것도 있고 한데 후배로서 저도 좀 기부를 언젠간 해야겠다라고 느꼈고 그게 좀 계기가 돼서 조금씩 사실 출연료 같은 게 생기면 모았다가 이제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랑스럽다기보다는 그냥 어느 날 기부를 했는데 갑자기 그게 500만 원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클럽이 됐고 그러면서 기부 클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이후로 이제 몇 분들이 더 하게 되면서 이제 클럽이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오늘 행사가 된 거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 클럽에 가입이 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많은 분들한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임세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또 우리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대가 유브레인의 이성용 대표님께서도 임세현 소장님도 응원하고 본인도 500만 클럽 기부 클럽 이제 가입을 다짐하게 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임세현 소장님도
돈이 많지 않으니까 100만 원을 다섯 번 나눠서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500만 원 내려면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50만 원을 10번, 100만 원을 5번, 200 내고 100을 1번 다양한 형식으로 기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만 원을 50번 내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낸 500만 원씩 제 1호가 김현성 광주일자리재단 대표가 먼저 냈습니다. 그분은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여서 조의군 중에 일부로 500만 내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2호로 김용춘 감정평가사님 이렇게 4호로 임생소장님께 연결이 됐는데 실업자인 임생소장이 내는 걸 알고 사람들이 갑자기 급증이 됐습니다. 15호까지 지금 기부가 약정이 됐는데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정시로 500만 기부크를 만들자. 개인은 500만을 내고 우리 국민 500만 명이 다 500만 원을 낼 때까지 한번 기부를 릴레이로 이어가 보자. 그러면 정부와 지자체 좋은 정책을 요원한 것과 별도로 서로 응원하고 돕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민주공동체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홍길동은행은 이제 강득권님하고 박공변님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신 강득권님은 개인적으로 또 홍길동은행에 기부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 없어서 작년에 소액절도 10만 원의 소액절도 저지른 분이 9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범죄로 가지 말고 우리한테 연락을 하셔서 정말 긴급한 생계를 극복하시라는 무상으로 바로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벌써 1,100명을 지원했고 지금도 수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꿈속 청년 장학금은 꿈은 큰데 정말 돈이 없어 쩔쩔매고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1인당 300만 원씩 힘내라라는 장학금 9번 지금 실시했고 총 66명 1억 9천 8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또 한 7, 8명 뽑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억 또 3억 4억 되어가는 다 여기 모이신 분들 힘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홍길동은행은 수시로도 지원하고 또 연말에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또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레미제라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우리한테 연락을 하면 장발장과 홍길동에 대해서 돕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항상 임세윤 소장님의 여러 활동을 응원해 주시는 강득권님께서 축사 및 격려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득구입니다.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나가다가 앉은 걸 뒷모습이 딱 보여서 제가 앉은 걸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저께 요새 꿈을 꾸는 적이 별로 없는데 사는 게 워낙 피곤하고 힘들다 보니까 꿈을 꿨는데 앉은 걸 소장이셨어요. 왜냐면 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하다가 전화를 안 한 지가 한 달이 넘고 두 달 가까이 되고 이러니까 생각이 났나 봐요. 본능적으로 무식 중에. 그랬는데 그래서 전화 한번 하고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그리고 실업자 임세훈 소장께서 500만 원 기부를 약정한 겁니까? 아니면 채운 겁니까? 나쁘고 완료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우리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주로 싸우고 투쟁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홍길동은행 또 꿈수저 청년 장학기금 이런 걸 통해서요. 우리는 계속 사회의 어려운 분들과 또 청년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정책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진걸과 함께하고 있는 강득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안진걸과 함께 대한민국의 희망 그리고 싸울 때는 싸우면서 미래를 같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사실 저도 한번 100만 원 했는데 요새 참 어려운데요. 약정은 하긴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없지만 희망 만드는데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박홍미 의원님 저랑 같이 한루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노위의 또 이 노동자들에게 그러면서 균형적 감각을 갖고 있으면서요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홍백 강득구 안진걸 사단의 한 구성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세훈 화이팅! 의원님 정말 바쁘신 일정 때문에 가셔야 돼. 그래서 의원님은 큰 박수로 보내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저희랑 시국 이슈로 공동 기자회견은 또 잡혀 있습니다. 예, 의원님 안녕히 계십시오. 예, 박홍배 의원님이 자리를 지켜주시니까 일단 제가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리 강득권님 이건 듣고 가세요. 박홍배 의원님 보좌관 한 분이 김영규 보좌관님이 또 장인은행이 돌아가셨는데 또 그중에 조의금을 또 일부를 모아가지고 홍길동은행에 기부를 해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가난한 NGO잖아요. 사실 민생경제연구소와
안진걸 TV와 임세인 식당 TV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심지어 안진걸 TV는 윤석열 김무성 정권 비파 많이 했던 수익도 정지돼 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수익이 있을 때는 운영비를 제외한 100만 원 정도를 꾸준히 연결 동안 해서 꿈세상에 기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데 어쨌든 오늘 안진걸 TV에서 생방되고 있는데 우리 평디 PD님도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성영 대표님 그 옆에 같이 오신 분이신 거죠? 아 우리 유브레인의 부사장님?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따라서 500만 원 기부 약정도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항상 노동자들과 서민을 위해서 애써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국회 한노위에서 또 민원 을지로 인해서 정말 큰일하고 계시는 박홍 배우님의 격려사 연대사 대토를 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박홍배라고 합니다. 오늘 500만 기부클럽 출범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세현 소장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워낙 요즘 검찰이 너무 난폭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사들, 그런 결과 수사 결과들 내놓고 있는데 저도 쫄리기 때문에 몇 가지 네. 보호장치를 하자면 보좌관이 저와 상의하지 않고 기부했다는 말씀 그리고 저는 향후 3년 5개월간 어떤 기부도 할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약정은 3년 5개월 뒤에 할 예정임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과 뭐 이런저런 인연으로 이렇게 그 알아왔습니다만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72년생 저와 동갑내기세요. 예, 한국 나이로 50세 제가 생일까지 모르니까 72년생이 참 많은 출생아가 있었던 해였고 대학 입시도 굉장히 치열했던 그런 해였는데 그렇게 우리 사회에 뚜렷한 부각을 드러낸 인물이 사실 잘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지금 한 분이 계세요. 김건희라고 네, 김건희 다음으로 유명한 우리 안진걸 네. 네, 소장이십니다. 네. 언제나 언제나 우리 안진걸 소장님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민주당이 지난 주말부터 장애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또 천막에서 오늘 저녁에도 담당 의원님들께서 투쟁을 하실 예정이고 저도 뭐 함께 할 예정입니다만 또 내일도 저희가 집회가 있고요. 이제는 뭐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주 투쟁 현장에서 그간 강두권 의원님만 너무 앞세워서 투쟁했던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었는데요. 앞으로는 장외에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직업은 은행원입니다. 사실 뭐 은행원이 뭐 짠돌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예, 다른 분들로 하여금 돈을 내게 하는 일은 꽤 잘 합니다. 우리 500만 기부클럽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홍 배우님 참 감사합니다. 잠깐만 앉아 계시면 좀 이따 이렇게 5분만 기부클럽 약정 증서가 임세은 소장님, 김현성 광주 일자리 대표님, 김용춘 우리 감정 세 분이 있는데 이제 미래 받게 될 박동희 대표님하고 박홍 배우님하고 이렇게 임세은 소장님하고 세 분이 있어서 이렇게 기념 사진 찍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말 스타 평론가이시고. 또 정말 야구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죠. 근데 야구 다음으로 또 임세은 소장님을 상당히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박동희 대표님 제 9호 500만 기부클럽 가입자이신데 박동희 대표님 역시 9호 야구가 9명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9호로 해놨습니다. 9호 박동희 대표님의 격려사와 본인의 또 이렇게 500만 원 기부를 하게 된 다짐의 말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최근에 넷플릭스 야구 다큐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거 하고 있다가 원래 잘 안 나가는데 안진걸 선배가 부르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술 마시러 나오라는 얘기인 줄 알고 안 나가려고 하다가 나왔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인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가끔씩 민생경제연구소 여기저기 기부를 하는데 제가 기부를 하면서 좋은 점은 저는 땀 흘려 번 돈만 기부합니다. 예, 저는 앞으로도 땀 흘려 번 돈만 기부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땀 흘려 번 돈을 기부했을 때 이렇게 특히 저는 홍길동 은행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이런 저소득층한테 제가 번 돈이 간다는 건 너무너무 기쁜 일이기 때문에 500만 원이 아니라 다음에 제가 애플 TV랑 또 계약을 하거든요. 그때는 1,000만 원을 기부해서 네. 1,000만 원 기부해서 이제 다시는 안진걸 선배가 저한테 갑자기 오라는 전화가 없도록 알겠습니다. 그 특히 여기 그 좀 젊으신 분들 너무 자랑스럽고요. 앞으로도 안진걸 선배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나 임세원 소장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정치계에서 눈온밭에 까마귀처럼 돋보이는 존재거든요. 꼭 나중에 잘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지개를 보려면 쏟아지는 비를 참아야 되는데 그 어떤 난관에서 잘 참고 견디게 되면 더 나은 세상 그리고 더 나은 이런 기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최고의 즉사시네요. 박대기 대표님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 보고 전광판을 보지 않는 날 했는데 야구 전문가 야구 선수는 전부 다 전광판을 뚜렷하게 본답니다. 그러면 그건 야구를 친다는 지는 거죠. 전광판을 보고 다 그런 풍자도 있으셨는데 대표님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 고발뉴스 이상호 대표 기자님도 오셨는데 11호 약정자이십니다. 500만 기부클럽에 아니요 다 이미 방송 저랑 고발뉴스 같이 지나 제가 고발뉴스에 화요일마다 가는데 방송에서 본인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0만 원 10번씩 나눠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임세은 소장 후배들 또 대표해서 우리 고성민 민주당 청년위원회 청년정책연구소장님의 축사와 또 이렇게 함께 나누고 연대하는 아름다운 삶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임기가 끝났고요. 이제 곧 다시 연구소장으로 임명을 받는 고성민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인사까지 시킬 줄은 몰랐어요. 저도 어제 밤까지 협박받고 오늘 안 오면 죽인다 그래서 왔고요. 진짜 안 왔으면 티 날 뻔했습니다. 요즘과 같이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데요. 이렇게 500만 기부클럽 출범하는 거 되게 뜻깊고 앞으로 저도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몇 호입니까, 소장님? 예. 지금 밀려서 한 20호. 20호. 20호 때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우리 이성용 대표님 어디 가셨나요? 예. 저기 박홍배 의원실에 김영균 보좌관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보좌관님. 앉아서 잠깐 앉으세요. 예, 말씀은 안 하더라도 이성용 대표님이 또 중소기업가를 대표해서 500만 클럽 가셨는데 또 임세인 소장의 개인적 후원자이기도 하시죠. 응원자이기도 하시죠. 잠깐 인사 말씀하십시오. 예. 다 짧게 1분 정도 1분만 해도 되니까요. 부담 안 가지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브레인이라는 공공 캠페인 하는 회사의 대표 이성용입니다. 저희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그 캠페인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회사를 만들었고요. 지금 업력은 한 17년 됐고 이제 공공 캠페인 분야에서는 그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계속 이제 우리 안진구 소장님이 저희 회사 소개할 때 금연 캠페인 잘하는 회사를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은 저희도 기부 캠페인도 해요. 그래서 마침 이제 저희 예전에 제가 주빌리은행도 참여했었고 또 장발장은행도 참여했는데 이번에 이제 홍길동 은행에 또 참여하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주빌리은행 하면서 저희 회사 한 두 번 정도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 조사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좋은 의미로 했고요. 저 임세은 소장님은 뭐 저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 또 우리 장모님 또 장인어른 지역구에 또 출마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왔으면 두 분을 손 붙잡고 제가 다 끌고 저희 식구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꼭 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좀 든든한 동지로 잘 할 수 있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만 기부클럽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성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또 우리 11호 약정자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 기자님의 말씀 들어 있습니다. 유명한 MBC 해직 기자 출신인데 요즘은 이제 현장 취재도 하시면서 인터넷 언론을 하면서 유튜브 방송과 함께 하시니까 굉장히 좋은 언론 보도 내용과 사회 비평 내용이 많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우리 안 소장 제가 팬이라서 왔어요. 사실은 참여연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제가 이제 MBC에서 주로 카메라 출동 2580 이렇게 출입처 없이 시민사회랑 소통하면서 이제 사회 문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기자 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안진걸 소장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항상 저는 빚지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똑같은데 근데 저는 억대 가까운 연봉을 바로 그냥 들어가자마자 주는 회사에 다니는데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사회 개혁을 위해서 애쓰는데 얼마 받니? 그랬더니 3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50만 원 받고 그래서 정말 부끄럽고 항상 이렇게 안진걸 소장과 그 친구들 보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항상 갖게 하는 저에게는 채찍 같은 친구고 제 선생님이시죠 사실. 근데 안진걸 소장이 이걸 한다고 했을 때 다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가. 당연히 여러분들 뭐 보니까 뭐 부자님들만 오셨는데 사실 이게 50만 원 저는 할부 된다고 해서 사실 오케이 했거든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2002년에 아름다운 재단에다가 기금을 제안해서 만든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제보자들 항상 상대하는데 방송 끝나면 이분들 도와줄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 변호 조력 같은 거 해도 이게 대가성 여부가 문제가 돼서 금지가 돼 있을 때고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우리가 맨날 7894000번으로 제보 달라고 광고를 하는데 이거 우리가 안 된다. 이분들 가맹을 하는 분들 도와드려야 된다 해서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 회사에서 묵살이 돼서 제가 그때 그래도 나는 고발한다는 첫 책을 써서 인쇄 1000만 원 가지고 아름다운 재단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잔돈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게 너무 작잖아요, 관리하기가. 근데 제가 펀드레이징 열심히 할 테니까 받아달라고 해가지고 10년 동안 아름다운 재단에서 내부고발자 지원을 위한 빛과 소금 창고라는 그런 기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그때 느낀 게 돈 한 3억 정도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실제로 나눠주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떤 분들을 줘야 될지가 정말 고통스럽고 전문적인 부분 그리고 마음이 가야 되는 근데 바빠서 이걸 하기 어려워서 10년 만에 그걸 이제 참여연대 쪽으로 넘기고 저는 이제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안 소장님이 하신다는 이거는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사회 안 소장님 같은 분 한 분만 더 있어도 엄청난 힘이 될 텐데 또 하나의 안진걸을 찾아서 우리가 청년 세대에다가 손을 내미는 그런 대단히 뜻깊은 그리고 아주 쉽지 않은 이거 안 소장 가다 음주운전이라도 하면 이건 박살나는 거잖아요. 안 소장이 계속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진짜 대단히 힘든 사실은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안 소장님한테는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이긴 한데 개인으로서는 더 큰 짐을 감당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해서 여하튼 무거운 마음 가벼운 마음 같이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힘이 나네요. 열심히 저도 일해서 더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화이팅! 임세훈 소장님 팬입니다. 화이팅! 예, 이상 의장님과 아주 너무 고맙고요. 또 우리 더민주혁 시내의 이승훈 대변인께서도 이렇게 응원 오셨네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세훈 소장님을 응원하는 청년들의 모임 임계라는 모임인데 임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동환 선생님도 오셨네요.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 지금 이제 박공모님도 바쁘시고 그러니까 임세훈 소장님 앞으로 모셔서 500만 기부클럽 증서를 저희들이 이렇게 정중히 드리고 박동희 대표님 그다음에 박공모 의원님이 이렇게 좀 앞으로도 임세훈 소장님 열심히 살아라고 좀 증언해주는 그 응원해주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자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드림스폰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안성규 대표님도 앞으로 나오시죠. 예. 그래서 오늘 김현성 대표님이 광주 일자리에 대한 일이 있어서 못 올라오셨는데 어차피 바뀌어야 될 박동희 대표님이 이걸 하나 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임세은 소장님 증서는 제가 정식으로 드릴 테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펼쳐보시고요. 그럼 김용춘 평가사님 것은 박홍배 의원님이 들고 계시면 혹시라도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드림소 안성규 대표님이 들고 계시고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박홍배 국회는 국회의 노력을 하고 시민들은 시민들의 노력을 하는 게 좋은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여기서 사진을 다 찍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여기도 한번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예. 그리고 아니 세 분 서 계시고요. 자, 다 같이 나와서 이렇게 이 세 분을 또 이렇게 응원하는 기념사진 한번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잠깐 세 분 내려놓으시고요. 아,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광주 일자리 재단에서 공공배달업으로 환승하는 캠페인 하고 있는데, 김용춘 평가사님이 6호, 역시 드림스폰 안승희 대표님 대신 들어주시고요. 7호로 임세은 소장님이 임명됐고, 8호로 박동희 대표님이 임명되었습니다. 박동희 대표님은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저도 몰랐습니다. 아, 그러나 그 500만 기부클럽 1호 기부자인 김현성 대표님이 다 이렇게 작전을 짜놨더라고요. 역시 이것도 우리 민주당이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박홍배 의원님이 또 을지로 의원에서 열심히 한 내용이니까 옆에서 또 역시 박홍배 의원님이 시대의 증언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광주 일자리 재단의 공공배달앱으로 환승 캠페인 화이팅! 요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앞에서 사진 찍는 것은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더민족신의 이승훈 대표님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축사. 그리고 여러분 박홍배 의원님은 의정활동 하셔야 되니까 보내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예. 오늘 행사의 증언자, 목격자, 또 정부와 국회에서 앞장서서 좋은 일 해주실 겁니다. 큰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이승훈 대표님. 대표님, 예. 아, 이승훈 대표님. 네네. 아이고, 네. 갑자기 우리 안진걸 소장님의 호출을 어제 받고, 예, 오늘 일정 막 정리해가지고 막 뛰어왔습니다. 좀 전까지 서대문 신촌에서 서명 받고 있다가 김건희 특검 대표님, 예, 무죄, 예, 요 부분 특검, 예, 서명 운동 받다가, 예, 빨리 얼른 뛰어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임세훈 소장님,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요. 제가 정말 갑자기 우와 자다 이불킥 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지만 방송 출연료로 이렇게 예 그 수입이 그냥 아주 굉장히 적으신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기부를 하신다고 그 말씀을 듣고 저도 굉장히 도전을 받았고요. 갑자기 저도 아 기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노력해서 함께 500만 기부클럽 가입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우리 임세훈 소장님과 또 우리 안진건 소장님 늘 응원하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네 저희 그러면 단체 사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 놀래키시면 제일 좋아요. 네, 이 공간에 와주신 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기억나시죠? 아, 아니요. 자, 카메라 봐주시고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순호 여기 봐. 하나, 둘, 셋. 박수 자, 제, 박수 한 번.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다들 활짝 할게요.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거 들고 가면 찍어? 아 그거? 어, 잠깐만요. 아직까지 저 절도 못 사진 찍는다. 이게 너무 길어. 아 저거 해야지 해야지. 요거 해야지. 앞에다 눌러뜨려. 네. 마음만 있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해도 되겠다. 아, 그래. 이렇게. 맛있습니다. 앞쪽에서 한 명만 잡아주시면 네,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살짝 밑으로 내리고 얼굴 나와야지.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네. 자 동아 머리 살짝 앞으로 다 캐치 안 하나? 하나 둘 셋 한 번 하나 둘 셋 밝게 자신 있게 찍으시면 됩니다.